이거는 제주도에서 많이 보이는. 아, 현무암이죠. 아트홀을 되게 멋스럽게 하셨네. 저 안에 사이사이 먼지가. 먼지 껴. 예. 여기 틈에 먼지 낀다, 뭐 한다, 이런 것도, 예? 공격 들어오거든요? 어, 정확히. 그렇죠, 내가 딱. 근데 실제로 이 집이 4년 됐잖아요. 먼지 보이나? 안 보이잖아요. 사실 이런 아트홀이 비싸거든요. 그렇죠. 자, 여기에 단점은 저 기둥 같은데 살짝 스쳐서 지나가서 어깨가 부딪히면 옷감이 다 날아가요. 니트 다 뜯겨, 니트. 어깨 큰 사람, 다니엘강 이런 사람들. 줄리엔강 아니에요. 어, 줄리엔강. 다니엘강을 믿으세요. 다니엘 해미와 줄리엔강이 합쳐진 거야. 근데 중요한 거는 집이 넓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지. 아이고. 근데 저는 이 공간 분리를 해놓은 것도 좀... 아, 또 보셨네요. 네. 네. 보이는데, 이렇게 보이는데 안 봅니까? 나는 바깥을 현혹돼가지고 못 봤을 텐데 보셨네. 네. 보통 이 뒤가 막힌 벽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같은 평수여도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이 개방감이 있어서 네. 저는 굉장히 이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. 훨씬 더 넓어 보이잖아요. 잠깐만, 저거 원래 방 하나 있던 거 뚫은 건가? 그러니까 알파롬을 뚫으신 것 같은데? 사실은 이 옆에가 방이었습니다. 그렇지, 그런 거 같더라고. 아, 그러면 방이 하나 없어진다는 건데. 어, 일단은 좀 기다려보세요. 네. 방 개수가 어떻게 될지. 이게 여기... 원래 여기 벽이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아, 답답했을 것 같아.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방을 그냥 텄어요. 이거를 과감하게 트신 거죠. 야, 저 잘 뚫은, 요거는 진짜 인정입니다. 여기 지금 이렇게 좀 칸막이를 해놨잖아요. 네. 여기가 있기 때문에 공간 분리가 좀 될 수 있는. 그리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막았으면 그럼 또 답답하지. 이 공간이 이제 알파룸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취미가 있잖아요. 이 공간에서 바깥에 그러면 그냥 쓰고 좋으니까. 싶은 글 문구가 그냥 떠오르지. 이 그렇죠, 그렇죠. 아이고, 저 너무 좋아. 가릴 게 없잖아요. 이 집의 이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. 네. 자, 집을 잘 나눈 것도 있지만 그거를 활용해서 어, 뭐야, 뭐야. 춤춘다. 아우, 왜 저래. 동민이 춤을 춰. 발레? 발레. 발레리나? 그렇죠. 이 집의 이름은 의정부 나눌레라 아~ 하우스. 아~ 못 따라요, 동민 씨.